10시 30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장계장이 11시 30분으로 1시간 늦추어졌으니 이 점 필히 참고하시기를. 내심 속으로 10시 반에 변동이 있나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양봉 뜨면 18주 연속 월요일 양봉. 기록을 하셨구나. 핫다, 대단하시네. 18주 연속으로 월요일날 양봉이 떴어요? 네. 그래? 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면 있겠지? 자, 모두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휴장일같이 좁게 움직이는 상황이네요. 위아래 진폭이 대략 50포인트 정도, 진폭이 매우 좁고 느리게 움직이는 하루인데요. 오늘 딱히 중요한 일정이나 지표 연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이렇게 느려진 이유는 아마도 썸머타임 해제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계장은 오늘부터 대략 한 3월달까지 11시 30분으로 1시간 미뤄진다는 끔찍한 사실. 아, 좀 막막하긴 합니다. 예, 1시간이나 미뤄졌다니 이거 언제 기다린데. 1시간이 미뤄졌어요. 다음날 본업이 있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겠다. 와, 4시간 기다려야 돼. 아니, 4시간이 아니네, 5시간이네. 5시간을 본장 기다려야 돼? 5시간. 코비! 자, 손절가 오포 매도진이 차트 보여서 들어갔어요. 와, 3시간 만에 들어갔네. 자, 손절가 대비 익절가도 조금만 볼게요. 손절이 오포요, 오포. 익절을 크게 보기도 힘든 진폭이고, 오늘 하루 종일 저점에서 고점까지 움직인 게 대략 50포인트 정도. 50포인트 하루 종일 움직인 거 진폭 절반만 보고도 이거 잘한 거 아닐까요? 저는 20포인트 목표가 보고요. 손절가는 5포 걸고 홀딩하겠습니다. 내려와라. 저기 뭐 못 올라가면서 왜 자꾸 고점에서 부비적거렸어. 차트가 겁나게 좁아 지금. 진폭이 위아래 고점 저점 움직이는 폭이 평균 대비 3분의 1이 적어요. 그닥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진입했는데 수익 보고 본장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자, 제 구독자가 9,900명으로 보여요 지금. 몇 분만 더 눌러주시면 이제 구독자 많이 되네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 시장이 바보 천치가 돼버렸네. 차트가 바보가 됐어. 오포 손절 왜 내렸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기대하게 만들고 죽이네. 박스장 와리가리장이에요. 매매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10시 30분까지 50초 남았는데요. 10시 30분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장계장이 11시 30분으로 1시간 늦추어졌으니 이 점 필히 참고하시기를. 내심 속으로 10시 반에 변동이 있나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야, 당황스러운데? 10시 반이 됐는데 차트가 잠잠하네. 자, 장계장 1시간 남았어요. 본장! 스타트! 나 어떻게 맨날 위로만 가냐 쓰다가. 뭐만 하면 양봉이네. 까딱 하면 양봉이요.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다른 건 모르겠고 아직 상방은 아니다. 윗꼬리를 씨 몇 포야 저게? 아따 어려워지네. 방향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가는 방향을 꺾어버려야 될까요? 매도 체결 평당 가격 210.75 매도, 2평 지지 이탈로 매도요. 에이씨, 한눈 팔면 양봉이 하나씩 튀어나오네. 아, 기분 나쁘네.